안녕하세요. 일강정구 마케팅팀 팀장 김시현입니다. 어라운드 쇼룸에서 일강정구를 소개하겠습니다. 네, 일단 저희는 오래된 브랜드잖아요. 그래서 사실 저희 브랜드랑 잘 맞는 사이트를 찾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했고요. 회현동 자체는 옆에 보시면 이제 남대문 시장도 있고 굉장히 오래된 지역이에요. 그래서 여기 안에 이제 골목이나 아니면 다니시는 분들도 다들 연세가 많으신 분들도 많고 이런 분위기 자체가 어떻게 보면 저희 브랜드랑 굉장히 잘 맞다고 생각을 해서 회원동으로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럼 들어가 볼까요? 네, 일단 저희 쇼룸은 보시다시피 이제 굉장히 아담한 편인데요. 아담하지만 좀 오래된 목조 이제 가정 건물의 분위기를 계속 살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손님들이 오셨을 때 여기가 이제 쇼룸이 아니라 약간 좀 일반 가정집처럼 느낄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을 좀 많이 저희가 부각하려고 노력을 했고요. 일단 첫 번째로 1층에 들어오시면은 저희 IK 아이디어 하우스라고 해서 작지만 비상업적인 공간을 꼭 구성을 하고 싶었습니다. IK 스탠다드 오브 크래프트맨십 이라는 저희의 이제 오래된 기업에 걸맞는 장인 정신을 주제로 해서 전시를 좀 진행을 하고 있고요. 여기 보시면은 저희가 생산하고 있는 현재 모든 조명에 들어가는 부품들을 다 전시를 구성을 해놨습니다. 일반적으로 잘 보실 수 없는 정말 작은 부품부터 어떻게 보면 이제 외관을 이루는 이런 큰 부품인 쉐이드까지 전체적으로 어떻게 조명이 구성이 되는지를 한눈에 보실 수 있는 그런 전시입니다. 네, 2층 쇼룸에서는 저희 일광전구 IK 시리즈 조명들을 자유롭게 조작해보시고 만져보실 수 있는 공간입니다. 저희 쇼룸은 디테일 포인트가 몇 가지 있는데 우선 바닥이 되게 이제 할머니 집에 놀러 온것 같은 그런 이제 나무 바닥이죠. 그리고 천정을 보셔도 요즘 건물에서는 쉽게 찾아볼 수가 없는 목조 형식으로 돼 있어요. 실제로 이제 나무와 나무를 어떻게 이었는지까지 다 보이는 이런 구조로 돼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저희 브랜드랑 너무 잘 맞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이쪽에 오시면은 이제 지붕도 저희 어렸을 때 할머니 집 놀러 가면 보이는 그런 붉은 기와를 이용한 지붕이에요. 그래서 이런 포인트들이 어떻게 보면 저희가 좀 계속 추구하고자 하는 굉장히 편안하고 코지한 무드에 굉장히 잘 맞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플랜테리어라는 키워드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저도 집에서 식물들을 굉장히 많이 기르고 있는데 저희 쇼룸에 오시면은 테라스 공간에서 저희 제품들이 이렇게 플랜테리어로 구성된 이런 인테리어랑 어떻게 잘 어울리는지를 더 구체적으로 보시고 또 직접 이제 테라스 공간을 사용해 보실 수 있습니다. 저희 쇼룸에서는 아무래도 최근에 이제 출시한 스노우맨 포터블이 가장 인기가 있는 것 같아요. 스노우맨 포터블을 보시면은 일단은 전체적으로는 깨지지 않는 소재로 만들어져서 실내나 실외나 다 사용이 가능하시고요. 밑에를 보시면 이렇게 터치 스위치로 제품이 작동을 해요. 그래서 1단계, 2단계, 3단계 이렇게 3단계의 밝기 조절을 지원을 하고요. 밑에 스위치를 꾹 길게 누르시면은 타이머가 작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30분 그리고 1시간 타이머 기능도 지원을 하고요. 그리고 시간에 대해서는 저희가 170시간까지 최대 사용하실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요소들도 이 제품을 좋아해 주시는 이유가 되는 것 같습니다. 네, 회현동은 골목들이 가장 매력인 것 같아요. 말씀드린 것처럼 회현동 자체는 굉장히 오래된 동네잖아요. 저희 브랜드도 62년도에 창업을 해서 지금 60년이 넘은 굉장히 오래된 브랜드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이제 골목들의 그런 무드가 저희 브랜드랑 가장 잘 맞는 것 같습니다. 네, 회현동에서 제가 추천드릴 만한 사이트는 두 군데인데요. 일단 첫 번째는 남대문 시장이고, 그리고 두 번째는 피크닉의 회현 식당입니다. 우선 남대문 시장은 저희가 좋아하는 그런 길거리 음식들도 맛있는 게 너무나 많고, 그리고 사이사이에 골목들의 맛집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잘 아시는 갈치조림이나 꼬리찜이나 만두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맛집이 많기 때문에 너무나 재밌는 사이트인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로 추천드릴 사이트는 이제 피크닉의 회원식당인데요. 한 번씩 깨끗한 이런 장소에서 정말 정갈한 음식을 먹고 싶을 때 가는 것 같아요. 일단 점심때는 정식만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별로 메뉴를 고를 그런 고민을 안 해도 되고요. 그리고 저녁에 가시면은 탕이나 찜이나 구이나 좀 다양한 해산물들을 즐기실 수 있는 게 가장 큰 매력인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어라운드 쇼룸에서 일강정구 쇼룸을 소개해드렸는데요. 앞으로도 29cm에서 일광전구를 계속해서 만나보세요.